검찰 수사 결과와 방송가에 불어닥친 후폭풍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고등검찰청에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이곳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연예인 도박사와 관련된 공식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말 많던 연예인 불법 도박에 대한 검찰 수사 안녕하십니까? 발표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대의 돈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 참가자 21명 중 도박 규모에 따라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 측에 따르면 기소된 연예인들의 도박 금액은 탁재훈 2억 9천만 원, 이수근 3억 7천만 원, 토니안 4억 원, 개그맨 공성수 씨는 무려 17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이 4명은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한편 상대적으로 도박 금액이 적었던 붐, 앤디, 양세형 씨에게는 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습 도박으로 간주를 해서요 기소 혹은 불기소 대상이 되는데, 그 이하일 경우에는 단순 도박으로 치부를 해서 약식 기소 대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이 도박을 한 시기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주로 박지성 선수 경기에 배팅을 했는데요. 축구 동호회와 연예병사 등의 친분으로 함께 도박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복무를 할 때, 영외 행사 등을 할 때는 군대에서, 나라에서 지급해준 휴대폰을 가지고 도박을 했다는 충격적인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소된 연예인 대부분 불법 도박에 차명 계좌를 이용했는데요. 특히 붐의 경우엔 타인 명의의 대포 통장까지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를 돈을 주고 사서 사용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요. 도박 혐의와 별개로 또 다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소된 연예인들은 방송에서 편집되거나 불가능할 시 시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자막이 고지됐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하차한 연예인들의 후임자를 찾느라 연예계는 총비상사태입니다. 예능 MC라는 것이 일단 좀 장기간에 걸쳐서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하셔야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가능하고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데, 이분들을 대체할 만한 대체제를 찾기는 확실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한 연예인들, 그들이 도박으로 얻은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 배팅을 하는 족족 자신의 돈을 탕진했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요, 연예인들은 본인의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구워서 도박을 참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돈도 잃고 명예도 잃는 두 가지를 모두 잃게 되는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된 거죠. 다음 달 6일 불법 도박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요. 신중하게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을 떠난 고 박용하 씨 고인 계좌에서 억대 돈을 인출하려던 사람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 매니저였습니다. 사망 일주일 후부터 이런 일을 벌였던 충격적인 취재입니다. 나 속상해요. 한류스타로서 일본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고 박용하. 고인이 떠난 지 3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인을 두고 벌어진 전 매니저의 절도와 사기 혐의. 이 씨는 징역 8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용하 씨가 사망한 이후에 이 씨가 일본의 한 은행에 가서 예금돼 있던 전액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인출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예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했던 거 말고도 그 고인의 회사에서 상당한 물량의 물품을 절취했다는 그런 절도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고 박용하 씨의 장례식 내내 그 누구보다도 오열하며 슬픔에 잠긴 모습을 보인 전 매니저. 이제는 저 높은 하늘의 별이 되어서 늘 우리들 곁에서 반짝거릴 거라고. 항상 고인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그녀. 하지만 박용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고 박용하 씨의 매형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 매니저라는 사람이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취하려고 했었다는 게 아픔이라든지 그 분노라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난 3년간의 기록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7월 7일 날 이제 이가 와서 일본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가족이 시켰으니까 거액을 다 전액을 빼게 해다오. 굉장히 좀 의심적인 일이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봐라 해서 저희가 알게 됐죠. 실제로 이가 7월 7일 날 400만 엔 정도,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을 했어요.
해서 갖고 갔어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한 달 후에 알게 돼서 추궁을 하니까 다시 돈을 갖고 왔거든요. 일주일 후 또 다른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절도한 거는 용화에 대한 유품들, 값어치를 사실 매입이 없는 부분들이고요. 뭐 한 2,600만 원 정도. 사무실에 이제 큰 창고가 있었어요. 7월 15일 날 출근을 해보니까